어머나, 보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울렁해지는 이곳은 동해의 외딴섬 울릉도가. 울릉도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아주 독특하시고 재미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만나봐야죠. 아니 근데 여기는 산 아니에요? 가파른데요, 꽤. 아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 그분을 만나려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네?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닌데요? 울릉도까지 와서 웬 산행이야. 진짜 울릉도에서 이렇게 산을 타기가 쉽지가 않은데 보통 다 산으로 가잖아요. 가야 한대? 그렇게 산등생이를 넘다. 아유, 험난하네요. 여기 출입금지가 되어 있네요. 아, 예.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주인공 어디 계세요? 거예요, 그러면? 예. 아니, 그러면 주인공은 웃지 만나나? 저기 있네요. 어디요? 저기 바위 위에 빨간 모자 보이죠? 예? 네? 어디요? 저기 바위 위에 빨간 모자. 아, 저기. 저기 저분이라고 그러라? 거기서 뭐 하세요? 들릴까요?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면 안 돼요? 이쪽으로 잠깐 오세요. 어떻게 저기까지 갔다는 건지 일단 가까운 육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그때 저 멀리 바다에서 다가오는 한 사람. 아까 그분이요? 가만. 그분이에요. 카약 아니요? 카약을. 저 바위 위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카약이 있어. 저 혼자 노는 놀이터. 걸어서는 못 가요. 근데 왜 저런 데 가시는 거예요? 아, 제가 카약 탐험가니까 남이 안 간 데만 다닙니다. 카약 탐험가래요. 카약이 가는 곳이 곧 나의 길. 바닷길로만 갈 수 있는 데가 있네요. 바다의 자유영혼 장원섭 씨. 카약은 좁은 데도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낡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울릉도를 보여주겠다며 앞장서는 아저씨. 너무 맑아요, 그러니까요. 어머, 시원하네요. 저기 앞에 보이는 병풍 같은 곳, 저게 대한민국 10대 비경 중에 하나라는 대풍감이라고 합니다. 바람을 기다린다는 뜻을 지닌 대풍감.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는 울릉도 최고의 비경인데. 야, 물 속이 다 보여요. 절벽과 가까워질수록 그 스케일 한번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예뻐요, 울릉도가. 와. 위험이 느껴지네요, 진짜. 절경을 바로 눈앞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카약을 탄 아저씨만의 특별한 경험이라고. 유람선은 안 되죠. 그리고 FRP배는 이게 잔잔하니까 괜찮은데 막 파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뚱 부딪히면 FRP 그냥 아작납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만 봐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는데 아저씨의 눈을 잠시 빌리자면 요런 풍경이라는 말씀. 속이 뻥 뚫리겠어요. 떨어 내린 이 바위 그 암석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어디 그 풍경 한번 제대로 감상해 보실까? 물 색깔 봐요. 쫙 붙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대하게 펼쳐진 대한 절벽.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데. 절벽고 안에 구석구석도 다 갈 수 있잖아요. 우와. 손과 눈에 담은 대풍감을 병풍 삼아서 바다를 가로지르는 기부질한 가이 황홀경이 됐다. 엄청 빠르네요. 그리고 빨라요. 유람선에서는 풍경으로만 볼 수 있는 또 다른 비경 삼선암. 달력에서만 보던 거. 멀리서 진짜. 보면 그저 사진 속에서처럼 전체 풍경을 보는 게 전부지만 카약을 탄 아저씨는 바로 지척에서 눈과 손으로 느낄 수 있다고. 그 에너지가 막 올 것 같아요. 게다가 몸으로. 바위 사이를 요리조리 통과하는 재미까지. 아무데나 뭐 다. 여기 좁지만 충분히 우리 배가 지나갑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파도를 이용해서 좁은 바위 사이도 끝은. 저런 구석으로. 배는 엄두도 내지 못할 바위 터널 통과도 식은 죽먹기.